만나서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홍소영 교수입니다.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세계작업치료사연맹의 국제교육인증을 획득한 세계적인 수준의 작업치료사를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부산 소재 대학병원이 있는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 평생교수 나눔제를 통한 개인상담, 진로 및 취업지도는 학생들이 학과를 잘 적응하고 체계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업치료사 국가고시를 3년 연속 전원 합격하였고 2018년 전국 수석을 배출하였습니다. 졸업 후 작업치료사 국가면허증과 감각발달재활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영유아, 성인, 노인의 신체 및 인지 재활을 수행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작업치료사는 치매안심센터 필수 인력으로 치매 환자의 인지 치료를 실시합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또한 감각발달재활사 자격증으로 감각발달치료를 하는 아동발달센터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